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제롬 파월도 종목 투자를 하나 뽑니다. 제롬님께서 보내주신 GC셀이고요. 73,800원에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떡해요? 73,800원인데 지금 49,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5%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하면 손실이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게 보니까 7만 원대면 올해 3월에 사신 것 같거든요. 예전에 60자 SL이죠. 60자 SL인데 주가가 이제 떨어진 이유는 60자 SL에서 이제 하는 거는 NK 면역 세포 치료제인데 이거 전임장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약간 협력사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름이 아비타더라고요. 근데 나스닥 이 상장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탄게 아닌가 지난달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차세대 체페 치료제에 관해서는 뭐 저도 공방에 좀 추천해 봤던 HK 이노인과 같이 뭐 공동과제를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의 내용 자체는 제약바이오치고는 뭐 60전 SL 이전에 다 하실 테니까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단지 여기도 이제 실적이 없었던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3분기까지도 괜찮았던 쪽인데 특히 1분기 좋았던 쪽인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반토막 나는 걸로 좀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늘 제약바이오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접근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실적이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것은 모멘텀이죠. 뭐 임상실험의 이런 단계들.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5%니까 비중이 헤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보유는 하는데. 좀 탈출력을 전략을 짜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온 전략이 괜찮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 60자 랩셀에서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게이 대량 배양인 것 같아요. 60자 랩셀이 가장 기술에서 대량 배양하고 대량 배양하고 동결 보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좀 훌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생각한다면 장기 보유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추천드리고 싶지만 내년 시장의 제약바이오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부각적인 것을 모멘텀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0%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73,000원, 뭐 5만 원 잡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가 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세를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추가 매수를 할때 주가가 좀 빠질 때 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 물가 전에 종목의 등락 과정을 좀 보면서 하단은 뭐 47,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년에 실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의 가이던스가 반토막으로 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포트 교체 의견 리바운드 6만 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